안녕하세요. 오늘은 멍 때리는 정원에 라벤더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계속 맑은 날이라 해서 서둘러 라벤더를 수확하여 가을 볕에 잘 말려야 합니다. 4월 달에 잉글리시 라벤더, 마리노 라벤더, 프렌치 라벤더, 10cm 포트 세 종류 40개를 심은 건데, 잉글리시 라벤더는 여름에 다 춥고, 마리노, 프린치는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. 볕 좋을 때잘 말려서 피부 보습제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. 긴 것만 조금 썰어 라벤더 좋은 거는 넣어줄까? 다 아시잖아요.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기도 하지요. 프랑스, 영국 등 지중해 국가에서 주로 재배하여 꽃과 잎에서 전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게 에센셜 오일이고요. 저는 이렇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라벤더 향과 유효 성분을 우러내어서 사용할 겁니다. 라벤더 잎을 물기 없이 잘 건조시킨 다음 유리병에 담고 코코아 오일을 가득 채운 다음 햇볕에 두면 그 열로 인해 라벤더의 향과 유효 성분들이 코코아 오일에 우려난답니다. 라벤더 밑에 지저분한 잎들은 떨어내고 깨끗이 다듬은 다음 가을 볕에 4, 5일 말려준 다음 먼지를 털어내고 실내에서 바짝 건조시킵니다. 잘 건조시킨 다음 과정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. 겨울철 피부 보습으로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